자, 그렇고요. 개괄적인 응시 과목. 개괄적인 응시 과목은 자, 1교시 국어 영역. 국어의 각 교과목에 기초하여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활용하여 수험자의 언어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선다형으로 우리 때는 60문항에 듣기 평가가 6문제가 있었고 듣기 지문은 5개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 국어 영역 문제는 45문제까지 줄어들었어요. 듣기 평가가 없어지고 45문제로 줄어들고 2점 문제하고 3점 문제로 구성이 돼 있고 대신에 이제 60문제에서 60문제에서 45문제로 줄어들면서 제한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수학 영역. 그 가형은 그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여기서 평가 기준에 기초해서 수리력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수학 영역 나형은 수학 2, 그리고 미적분 1, 미적분 2를 안 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그 수리 능력을 측정. 그래서 가형은 이과생들, 나형은 문과생들이 응시를 해요. 그렇고 그 뭐냐 문항수미 100점에 있어서는 수학 영역은 30문항을 100분 동안 봐요. 30문항을 100분 동안 보는데 일단은 그 6차 교육 과정 때는 단답형이 6문항이었는데 7차 교육 과정부터 단답형이 9문항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오지선다형이 21문항 그 오지선다형 문제가 21문항 그리고 단답형이 9문항 그리고 단답형은 6차 교육 과정 때까지는 소수점까지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7차 교육 과정 때부터는 그 자연수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음수부호도 있었어요. 그 음수부호 소수점도 있었는데 현재는 자연수 세자리 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점 문제가 있고 3점 문제가 있고 그리고 6차하고 7차로 바뀌면 6차에서 7차로 바뀌면서 이제 옛날에는 국어 영역이 120점이고 수학 영역이 80점이었는데 이제 영역별 100점으로 바뀌면서 그 영역별 100점으로 바뀌면서 수학 영역이 4점짜리 문제가 생겼어요. 죽어나는 거죠. 한 문제 틀리면 4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4점짜리 문제가 어려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옛날에 우리 때는요. 26번부터 옛날에는 25번부터 30번까지 가요. 객관식이 다시 나오고 30번만 단답형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수학 답안지를, 가형하고 나형을 똑같은 형식의 답안지를 만들었거든요. OMR 카드를. 그래서, 그, 이과 수학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그 선택 과목에 대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답안지가 25번부터 29번까지는 다시 객관식이 나왔었어요.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랬고. 자, 영어 영역. 우리 때는 50문제에 듣기 말하기 평가가 17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45문제로 줄었고 대신에 듣기 평가 비중이 한 절반 정도로 늘어났어요. 한 20몇 문제까지 늘어났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은 70분으로 똑같아요. 우리 때하고 똑같아. 그리고 그 45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1점짜리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 6차 교육 과정 때는 영어 영역을 4교시에 봤었는데, 지금은 영어 영역을 3교시에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4교시 탐구 영역이 이제 영역별 선택, 과목별 선택, 뭐 이런 그 굉장히 그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이 없어지는 영역들을 4교시로 밀어버렸어. 그래서 그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교시, 4교시가 원래 탐구 영역이었죠. 4교시가 탐구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생방송이고요. 컨텐츠 중에는 제가 채팅을 제때제때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 4교시 탐구 영역 때는 그 옛날에는 탐구 영역이 6차 교육 과정 때까지는 그 문과생, 이과생, 그리고 예체능 영역까지 있었어요. 예체능 계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6차 교육 때까지는 예체능 학생들은 수학도 1학년 수학만 봤고, 그 그리고 그 탐구 영역의 경우는 그 공통사회하고 공통과학만 봤어요. 예체능 영역은. 자, 그런데 6차 교육 과정 때까지는 이과생들은 그 자연계 시험지는 그 1번부터 일단은 과학 탐구 영역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그 뭐냐, 그 다음에 한 이제 중반쯤부터는 그 공통 그 1학년 공그 기본 사회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문제에 가서는 그 아니 아니 자연계 학생들은 처음에 1학년 사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중반에는 1학년 과학 문제를 풀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6차 문과생들은 처음에 1학년 과학 문제를 풀고, 그 공육학번은 현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반부에 1학년 사회 파트를 풀고, 그 다음에 뒷문제에서 그 역사 심화로는 세계사가 있었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그리고 세계지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지리,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다섯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수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지원을 제일 많이 넣었었는데 15개 전형을 넣었거든요. 내가 수시를 15개 전형을 넣었는데 다 떨어졌고요. 어쨌든 그랬었고, 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7차 때부터 바뀌었어요. 7차 때는 직업 탐구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회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 직업 탐구 영역으로 바뀌어서, 사회 탐구에서는 과목이 무려 11개로 늘었어요. 우리 때는 과목이 어떻게 11개였냐면요. 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한국사, 한국근현대사, 한국근현대사는 지금 없어지고 동아시아사로 바뀌었죠. 세계사, 그다음부터 나도 잘안 들어본 과목들이 많아요. 뭐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11개 과목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랬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그 과학 1 과목에 네 파트가 있고, 과학 2 과목에 네 파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회 탐구 영역은 현재 윤리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윤리가 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으로 나뉘었고요. 윤리와 사상이 조금 더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경제 지리가 없어졌어요. 경제 지리는 사실상 그 무의미해져 가지고, 왜냐면 경제 지리 같은 경우는요, 그냥 경제 파트하고 지리 파트로 그냥 나눠버렸어요. 없어지고 한국 지리, 세계 지리가 남고, 그리고 한국사 영역이 현재는 필수 영역으로, 그 모든 계열 필수 영역으로 바뀌었죠. 독립 영역이 됐어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그리고 법과 사회하고 정치가 한 과목으로 통합됐어요.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통합됐어요. 그리고 그 사회문화하고 경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직업탐구. 직업탐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직업탐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컴퓨터 관련 과목 한 과목이 필수,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 두 과목 선택. 그렇게 보라고 했었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탐구 영역이 바뀌었어요. 탐구 영역이 한국사 영역이 독립 영역이 되면서 모든 영역을 필수, 모든 영역의 응시생들은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영역에서,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은 자격고사예요. 그래서 이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는 학생은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수능 성적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한국사 수능 성적표를 들고 가야 뭐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사 영역은 그래서 필수가 됐어요. 작년부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맞아요.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표가 안 나와요. 의무 응시예요. 자극적인 게 아니고 그게 진짜니까. 필수로 응시를 해야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사 영역은요, 그 다른 영역들은 상대평가로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등부터 상위 4.5%까지는 1등급이었고, 그 밑에부터 누적 상위 11%까지는 2등급이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한국사 영역은 이제 20문항 50점 만점에 그 45점 이상이 1등급, 40점 이상이 2등급, 그리고 35점 이상이 3등급, 30점 이상이 4등급, 25점 이상이 2등급, 그리고 20점 이상, 에이, 25점 이상이 5등급, 20점 이상이 6등급, 15점 이상 7등급, 그리고 10점 이상 8등급, 10점 미만 9등급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때가 한국사 보는 애들이 서울대 가려는 애들하고 전공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 사학과 진짜로 갈 생각이 있는 애들은 한국사 봤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요, 그 사회탐구 영역은요,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업을 듣잖아요. 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을 수업을 듣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앵간하면 역사 수업은 다 시켜요. 학교에서 앵간하면 역사 수업은 다 시켜요. 왜냐면 역사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 있었으니까. 역사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역사 3종 다 봤고요. 역사 3종 나는 당연히 다 봤고. 그랬었고. 원래 그렇게,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으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맞아요. 학교에서 최소 1년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 과목을. 그리고 세계사는요, 근데 의외로 세계사가 개설된 학교가 많아요. 학교에 역사 선생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세계사 개설한 학교들 많아요.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요, 문과생들은 세계사하고 한국 근현대사 전부 다 의무 수업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다른 과목들은 그 선택 수업이 있었는데,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문과반은 2학년 때 세계사 일주일에 3시간 배웠고, 3학년 때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3시간 의무로 배웠어요. 뭐 근데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동아시아사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 쪽을 선생님들이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아시아사는 그 과목 내용 자체가 너무 희귀해서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그렇고 하여간 그런 거, 생소한 과목들이 있어서 그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사실 수능 볼때 과목 선택은요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과목하고 연관된 과목을 보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왜냐면 그거를 연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그렇게 선택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교시 제2외국어 영역. 7차 교육 과정 때부터는 그 아랍어가 새롭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6차 때까지는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까지만 있었는데, 7차 교육 과정 때 아랍어가 새롭게 생겨났고요. 그리고 7차 교육 과정 때 한문이 제2외국어로 분리되면서 한문도 생겼어요. 나는 중학교는 6차 마지막 세대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7차였어요. 중학교는 6차 교육 마지막 세대였어요. 그 중학교 1학년 영어 1과에 하이, 헬로우, 안녕이 나왔어요. 자, 그랬고요. 자, 그렇고 7차 교육 과정 때 아랍어하고 한문이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냐? 그 다음에 2009년대 개정된 교육 과정에 의하면 이때 베트남어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그 동남아 출신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그 베트남어가 새롭게 생겼어요. 지금은 아마 베트남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대체로 그 제2외국어를 보통 어떻게 개설을 하냐면 그 유럽권 언어 선생님이 한분 있고 아시아권 언어 선생님이 한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독일어하고 일본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문. 한문 선생님들은 학교에 다들 있었으니까. 그랬고요. 이제 학교에 대부분 있었고, 한문 선생님들은. 그래서 유럽권 한 분, 아시아권 한 분. 그런 식으로 짰어요. 그렇고, 그렇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보통은 유럽권 언어 한 명, 아시아권 언어 한 명, 그런 식으로 외국어 제2외국어 보통 그렇게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유럽권 배웠죠.
왜냐면 나는 일본어가 싫었기 때문에. 일본어가 싫었기 때문에 독일어를 했고요. 사실 그래서 독일어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일본어 싫어서 독일어를 한 거라서. 이상한 채팅 했잖아요. 왜 매크로를 복사를 해서 책임을 먹게 만들어요? 매크로 복사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서른문항을 봐요. 제2외국어는 서른문항을 봐서 1점짜리하고 2점짜리가 있어요. 근데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좀 사고력 문제는 안 나와요. 애초에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크로 그 복사해가지고 거기에 딱 끼웠었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교과외 내용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수능에서는요, 수학하고 과학의 경우는 교과 내용이 직접 출제가 돼요. 수학하고 과학은 그래요. 근데 국어, 영어는 교과 내용이 간접이에요. 간접 반영이고, 사회탐구 영역은 교과 내용 자체는 직접 반영이 돼 있지만, 사회탐구 영역에서 지문으로 쓰는 경우는 좀 이제 약간 시사적인 내용이 섞여서 들어가요. 사회탐구는 시사적인 내용이 좀 섞여 있어요. 저분은 더블로. 그렇고, 그,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의 취지는 원래, 그, 처음 보는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읽어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독해 능력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없어도.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국어 수업하고 영어 수업은, 그, 교과 수업이 좀 약간 파행으로 가는 계기가 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교과서를 1학기에 끝내요. 교과서를 1학기에 진도를 다 빼고 끝내버리고, 그, 국어 선생님 뭐 했는지 아세요? 2학기 때는요. 수능 역대 기출 문제들을 풀었어요. 수능 역대 기출 문제들을 풀었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은 뭐 했냐면요. 그, 영어 선생님들은 그, 3학년 때 영어 2교과서가 사실 그,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영어 1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어 2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뭐냐, 아예 영어 수업은 아예 그냥 교과서를 안 쓰더라? 하여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는 교과서를 썼어요. 근데 3학년 제2외국어는 그냥 EBS 틀었어. 그렇더라고요. 그랬고요. 그, 하여간 그런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수능에서는 제2외국어는 1단계 시험만 나와요. 2단계는 안 나와요. 왜냐면 제2외국어 2단계 시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알면 관심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수학 영역의 경우는 그 단순한 계산 능력을 넘어가지고 그 수학적 논리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수리력을 평가하는 데 기초하고 있어요. 수학 영역은. 그래서 추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추론 파트는 잘했어요, 솔직히. 단순한 계산 이런 거 오히려 힘들고, 추론 영역 이런 거 되게 잘했어.
나는 되게 특별했었어. 특별한 사람이었어. 자, 그렇구요. 그 문제의 출제 과정, 문제 출제 과정, 대학 교수 300명이 출제위원이에요. 대학 교수 300명인데, 문제는 그 여기서 수능 검토위원은 고등학교 교사 180명을 뽑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그 수능 출제위원과 그 검토위원회는요, 자녀들 중에 수능 응시 예정자가 있으면 빠져요. 그리고 검토위원들 중에서도 그 자녀들 중에 수능 응시 예정자가 있거나 그 선생님이 고3 담임을 하고 있으면 빠져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친척까지는 몰라요. 그렇고 그 수능 같은 경우는요, 한달 이상 합숙을 시켜요. 근데 문제는 매년 합숙을 하는 위치가 바뀌어요. 매년 합숙을 하는 위치가 바뀌고, 그 뭐냐, 매년 위치가 바뀌고, 그 뭐냐,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서 그점 찍어놓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교수들을 명단에 찍어놓고 불러요. 근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직원이 직접 그 사람들을 방문을 해. 그래서 당신은 몇 년도 몇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 하면 그 연락을 해주시고, 그 출제를 하러 오실 거면 몇월 며칠까지 그 회신을 주세요 하면요, 그러면 이제 군사 안보 지원부대하고 그 경찰청을 통해서 전과 여부는 없는지 신원 진술서를 써요. 그리고 대학 교수하고 그 고등학교 교사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서 출제위원을 선발을 하고요. 그 뭐냐, 이제 그 어딘가로 끌고 데려가요. 어딘가로 끌고 데려가서 시험 문제를 내요. 아, 그 박승동 선생님? 왜냐면 그 사람은요, 그 지금은 학원 강사인데 예전에 서울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 EBS 강사를 EBS 선생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프로필을 찾아봤지. 왜냐면 나는 그 뭐냐, 수학 고급편 문제를 풀어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6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부분 출제위원들이 그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 다른 대학에서도 출제진 후보를 넓히고 있어요. 왜냐면 7차 교육과정 수능 때부터는 규정이 생겼어요. 특정 학교 출신 교수를 절반 이상 선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7차 교육과정부터 생겼어요. 그랬고, 근데 문제는요,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중에서는 인력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좀 내용이, 과목 내용 자체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은요, 그 법학을 제대로 공부했던 선생님들을 초빙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 법대 출신의 선생님들이 별로 없어요. 대학 교수가 아니고서는 법대 출신 학교 교사가 없어요. 대부분 그 정치 관련 정치 외교학과 출신의 선생님들이 간혹 있어.
그래서 고교 선생님들은 법과 정치 과목에서는 좀 구해오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아랍어과가 한국애들 말고 없다고요? 단국대에 중동학과 있어요. 단국대에 중동학과가 2011학년도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출제 과목에는 없지만요, 그 몽골학과가 있어요. 몽골학과는요, 단국대 학교가 한국 애들보다 빨라요. 국내 최초예요. 단국대 몽골학과가 국내 최초예요. 한국 애들보다 빨라요.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법학 경우도 사실 전공이 너무 방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비슷한 유사 계열의 학문, 전공 교수들을 끌고 와서라도 인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몽골학과는 단국대가 국내 최초예요. 내가 그 단국대 출신이니까 내가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단국대가요, 2012학년도에 그 학과 구조 조정을 하면서요, 현재 단국대학교는 외국어 대학이 따로 있어요. 단국대학교가 외국어 관련 과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예 외국어 단과 대학이 따로 있어요. 그 학과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서 그 캠퍼스 간의 유사 학과들을 통폐합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이 따로 있어요. 그렇고요. 수능은요, 주식시장의 개장시장하고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 다 바꿔요. 그래서 그 영어 영역 듣기 평가가 시행되는 시간대는요, 일정 상공 일정 높이 고도 이상의 그 고도에 있어야 돼요. 고도를 일정 고도 이하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영어 영역 듣기 평가를 하는 동안에는. 저기 추락은 아니거든요. 타 학교 비하 채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주겠죠고요. 타 학교 비하 발언을 했으니 책임을 주도록 하겠어요. 추락은 안 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오히려 경기도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뭘 유치하고 했던 걸로 아는데. 한남동에 있을 때보다 하는 거더 많아요, 지금. 유치하는 거더 많아요. 아예 경기도 남부권에서 아예 뭔가 아예 지역하고 연계해서 뭐 하는 거 많아요. 서울에 있을 땐 서울하고 연계한 거뭐 없었잖아. 그렇고 한국근현대사. 한국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출제 교수들의 고집이 좀 셌어요. 7차 교육과정 때 한국근현대사 시험을 볼때그 뭐냐 한국근현대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때 7차 교육과정 때 한국근현대사에 있었죠? 근데 신문을 소재로 한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신문 소재 사진이 엄청 나왔어요. 우리 때. 그게 왜 그랬냐면요, 검토위원으로 나왔던 선생님이 썰풀이를 했어요. 한국근현대사 문제를 출제했던 대학 교수가 신문 매니아였다는 거예요. 신문 매니아여가지고, 아무래도 근대사하고 현대사 때는 이제 신문 자료가 있잖아요. 근대사하고 현대사는 신문 자료가, 사료 중에 신문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 신문 자료를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랬고요.
그리고 보안 수준이 엄청나게 빡세요. 거의 군대급으로 보안 수준이에요. 오히려 군대보다 보안이 더 빡세요. 왜 그러냐면요, 그 시험 한달 전부터 인적이 드문 합숙소, 그리고 그 합숙소는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그 합숙소는 매년 바꾸고 외부하고 완벽하게 격리돼요. 외출은 통제되고요. 가족들과의 연락도 할수 없어요. 입소할 때 핸드폰 압수, 인터넷 금지, TV는 볼수 있어요. 왜냐면 TV는 보게 해주는 이유가 TV하고 신문은 받을 수 있어요. 신문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뭐냐, 지문 출제에 있어서 좀그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약간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사 지문이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사회탐구 영역은 사전에 조사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V하고 신문은 볼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서 3시간 외출이 허용돼요. 상주라고 해도 3시간 외출밖에 못해요. 빈소 갔다 올 시간밖에 안 된다 이거야. 다만 그 빈소에서 3시간 머무를 수 있어요. 빈소에서 머무는 시간 기준으로 3시간이에요. 왜냐면 그 합숙소에서 먼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주라고 해도 3시간이에요. 교도소 같은 경우는 상주일 경우에는 상주 역할을 할수 있게 해주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보안 요원들, 그리고 그 서가에서 자료를 찾아다 줄 조교 80명, 그리고 이백한달 동안 합숙해야 될이 사람들한테 밥을 해줘야 될 요리사들도 합숙하러 들어가요. 요리사들도 취사병인 거야. 그리고 아프면 보건소에서 약 받아오고, 전염병의 경우는 숙소 내에 격리시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곳은 출제 장소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요, 다른 건물로 위장해요. 그래서 유리창은 뭘 붙여가지고 내부를 볼수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암막 커튼 이런 거 치겠죠. 그리고 건물 주위에는 펜스하고 철조망 이런 거 쳐놔요. 군대야. 그리고 국정원 보안 전문가들이 이 건물로 들어오는 통신수단 등을 다 끊어놔요. 선을 끊어요. 단, 문제 출제 중 인터넷에서 논문 등의 자료를 참고해야 될 경우 국정원 보안요원의 감시하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 자체를 끊지는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경우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화기 압수, 무선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 압수, 블루투스 압수, 그리고 경계는 의무 경찰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출제 장소는 매번 바뀌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도 여기에 종이가 섞여 나가면 유출이 될수 있다는 이유로요. 쓰레기, 모든 쓰레기는 그다 일단은 방치해 놔요. 음식물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로 다 처리해요. 건조해서 다 갈아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요, 그 뭐냐, 자기 영역 그 문제 출제가 끝나면요, 그 출제위원들끼리 남는 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출제위원들끼리 막그 족구하다가 그 공이 담장을 넘어가니까 보안요원이 공을 갈갈이 찢은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 출제 과정에서 오가는 공문서하고 자료는 모두 2급 비밀 수준이에요. 비밀 문서예요. 비문이에요. 그렇고
출제위원 선발 공문은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평가원 직원들이 직접 만나러 가요. 왜냐면 우편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도 보안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2011년에는요, 2012 수능을 앞두고 직업탐구 영역 출제위원으로 그 들어갔던 선생님이 합숙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제인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친상을 당했던 어떤 교수님이 보안요원들을 대동하고 빈소에 가서 그 3시간 동안 절한번 하고 3시간 동안 딱그 상주 역할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냐, 2016년 12월 20일 이후로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제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물론 그 해당 영역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유출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 영역의 시험이 끝나는 요 문제지 제공 시각 있죠? 이 문제지 제공 시각은 중증 시각장애인들의 시험이 끝나는 시각에 각 영역별로 순차적으로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요.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써도 돼요. 모의고사하고 수능 다 그래요. 똑같아요. 평가원 모의평가도 평가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 시각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문제를 풀어보려면요, 아무리 빨라도 밤 8시에는 방송을 못해요. 20시 10분에 문제지가 공개되기 때문에 20시 10분에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아무리 빨라야 21시에나 방송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 합숙소에서 격리되는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문제는 그한달 동안에요. 사실 그 문제를 내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왜냐면 그 출제위원들이 머리 쥐어짜고 문제를 낼 말을 만들고 지문 내고 그 선택지 만들고 그 기간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뭐냐, 원래 기본적으로 사학과가요, 그 한국사학과하고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 역사도 다 배워요. 자,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출제위원들이 의논을 거쳐서 이제 문안을 하는데, 자, 출제위원들끼리,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머릿속 그 자료들 이런 거를 통해서 뽑아놓은 거 샘플들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오타 나올 경우는 그 뭐냐 통보를 해줘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일단은 샘플 문제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샘플 문제들을 한 100문제 이상 뽑아요. 근데 여기서 출제위원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거를 몇번 문제를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출제위원들끼리 갈등이 생긴대요. 한 문제를 두고 검토한 이 사람들이 한 4명에서 7명 정도가 이걸 보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문제는 들어가지 못해요. 화백회의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요, 갈등이 어떻게 되냐면요, 출신 학벌에 따라서 계파가 갈리는 경우가 좀 대다수예요. 왜냐면 이게 출신 학교에 따라서 학파가 특정 팀으로 몰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같은 학교에서도요, 같은 학교의 세부 과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영역 같은 경우도 서울대학교에서도
영어 영문학과 선생님도 있고 영어 교육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영어 영문학과는 진짜 어문학 계열이고 영어 교육과는 사범대잖아요. 단과대가 다르잖아. 서로 자존심이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출제위원들끼리 서로 막, 야, 이거 낼 거야, 말 거야, 응? 그렇게 해서, 그래, 이거 내자.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은 검토위원들이에요. 검토위원들에 의해서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반려가 돼요. 폐기 처리 또는 수정. 이 검토 과정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왜냐면요, 이 검토위원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검토를 하냐면요, 과연 이거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풀수 있을 만한 문제인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에서 활용한 자료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검토를 해요. 검토위원들은 대학 교수들이 아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하고 요즘은 출제위원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풀수 있을 만한 문제인지, 두 번째는 참고 출제할 때쓴 자료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의 길이가 제한 시간에 문제는 없는지,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이거 쳐내요. 그래서 2000그 뭐냐 2005 수능 국어 영역에서 출제된 지문 중에 폐허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원래 문제는 고등동물이 질식에 걸리는 진화학적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처법이 원래 이 취지였대요. 그런데 이 문제에 쓰는 지문이 4,000글자를 넘어가 버린 거야. 지문이 너무 길어버린 거예요. 4,000자를 초과하는 바람에 검토위원들이 이 지문 너무 길다. 이거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풀기 힘들다. 해가지고 쳐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허의 진화 과정에 대한 내용만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검토 과정에서 폐기되는 문제들은요, 아예 버리는 게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향후 모의평가 문제 은행 시스템에 저장이 된다 그래요. 모의평가에서 쓰는 문제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문제가 있죠. 합숙형 출제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 출제 과정이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문제 은행식으로 해가지고 검토위원들이 상시로 볼수 있게끔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를 하자, 그런 얘기가 좀 가끔 있죠. 자,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나 고난도 문항의 경우는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을 다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죄다 펴놓고 똑같은 풀이법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땡 뺀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해설서를 항상 옆에다 놓고 검토를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지문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속도 테스트가 아닌 역량 테스트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출제해야 된다.
이런 세세한 규율에 따라서 문항을 수정하거나 필기하거나 그리고 다시 쓰게 돼요. 검토위원들이 출제위원의 견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이 바로 2004 수능에서 문제가 됐던 국어 영역 17번 문제였던 거예요. 그 미궁의 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검토위원들은 분명 이 문제 수정하세요 라고 요구했지만 이 문제를 출제했던 교수가 안 된다, 배째라 강행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세트로 나왔던 지문은 백석 시인이 썼다는 고향, 고향이라는 시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미궁의 문 해가지고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온 이후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선생님들이 이의제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국어 영역 17번의 문제는 홀수형 기준으로 3번 또는 5번이라고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사태. 복수정답은 역대 최초였어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냈던 교수는 경찰에서 경위서를 쓰는 굴욕을 맞이를 했고, 그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장직을 사퇴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압박 탓에 모두들 기운이 쭉 빠진다 그래요. 그렇게 출제가 끝내. 그렇게 출제가 끝나면요. 문제는 출제가 다 끝난다? 출제가 끝나면요. 그 출제가 끝나고 바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출제위원들하고 이 사람들은요, 수능 시험 당일 자기가 출제했던 영역의 시험이 끝나야 짐 싸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영역 선생님들은 중증 시각 장애인들의 시험이 끝나는 10시 56분 되어야 나갈 수 있고요. 그 수학 영역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선생님들은 14시 10분이 되어야 14시 10분이 되어 나갈 수 있고, 영어 영역 시험 문제를 냈던 선생님들은 17시 4분이 되어야 나갈 수 있고, 그 탐구 영역 선생님들은 20시 10분이 되어야 나갈 수 있어. 밤이 되어야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2외국어 문제를 냈던 선생님들은 21시 43분이 되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수능 당일 나올 수 없고, 그 인쇄공들도 당연히 수감돼요. 인쇄소도 그 시험 2주 전쯤에 시험 문제가 완성이 되고 인쇄를 들어가고요. 그 수능 당일까지 절대 못 나오고요. 그래서 인쇄공들 그리고 영어 듣기 대본을 녹음하는 성우들까지도 이 합숙소에 갇혀요. 그래서 이들이 석방되는 시각은 수능 당일 21시 43분이에요. 어? 왜 매니저 표시가 안 되지? 왜 매니저 표시가 안 되지?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확정된 문제들은요, 그 인쇄 공장이 있어요. 인쇄 공장은 2011년 9월부터 그 원래는 성남에 인쇄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 대한교과서 그 미래엔에서
그 공장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어요. 현재 세종시에는요, 국정교과서 공장, 교과서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전을 했고요. 이곳에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현재 미래엔이죠. 브랜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안 걸려서 내가 수동으로 걸어줬어요. 그래서 그 인쇄 공장에서 1주 동안 작업을 해요. 1주 동안 편집 인쇄 작업을 해가지고 시험지 형태로 인쇄되고, 인쇄가 끝나면 일단은 교실별 포장을 해요. 교실별 포장 요만큼, 시험장별 포장 요만큼, 그리고 시험 지구별 요만큼, 그리고 그 시험 지역별 요만큼. 그러니까 아마 시험장별로 같은 트럭에 포장을 하겠죠? 시험장별로 보통 같은 트럭에 포장하고, 그 시험 지구 지역별로는 같은 지역 운전사들 쓰겠죠? 그래서 그 수능 시험이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늦춰진 이유가요. 시험지 배송을 시험이 있는 주에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월요일부터 배송을 시작해요. 그렇고, 그 인쇄 공장 역시 경찰의 그 보안요원의 감시가 수능 시험 5교시까지 계속 봉쇄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 배송을 월요일 새벽에 시작해가지고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는 당일 새벽 2시에 각 시험장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지를 배달했던 사람은 딱 하루 일용직이거든요. 하루 일용직인데 문제지를 배달했던 사람은 그 수능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문제 시험지를 배달했던 시험장에 하루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보통 이 문제지를 운반하는 운전기사는 일당으로 16만 원에서 2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근데 세종시에서 인쇄를 하는 게 지리적으로 한딱 중간 지역에 있으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원서 접수는요, 뭐냐, 수험생이 기록용 원서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접수처에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나중에 프린터로 진짜 원서를 출력해서 수능 전날, 바로 오늘이죠? 예비 소집일에 돌려줘요. 그걸 받으면 거기에다, 아니네? 바로 돌려주고, 거기에다 진짜 원서 출력하면 거기다 사진을 붙이고 확인 서명을 받고 접수처에 다시 제출해서 그 전날 예비 소집일 때그 직인이 찍혀 있는 걸로 돌려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하고 우편 접수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접수 이후라도요, 원서 마감 이전까지는 선택 영역, 선택 과목은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접수가 끝난 이후에는 제출 취소 및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해요. 응시 수수료 환불은 수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하는데, 천재지변, 질병, 수시 모집 최종 합격, 군입대,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실시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제출하고요. 보통 담임 선생님이 함께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이 있대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졸업자는 첫 번째, 원칙적으로 그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단, 출신 학교하고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가 다른 시험 지구에 속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역 교육청에 개별 접수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둘째, 검정고시 출신, 외국 학교 출신,
폐교된 학교 졸업자 기타 학력 인정자들은 그 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군복무자, 수영자, 입원 환자, 기타 특별 사유가 있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한 자. 이 자는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그렇고요. 이게 그 자기 거주지에 따라서 원서를 접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수능 시험은 뭐냐? 자기의 그 거주 지역하고 그 자기의 거주 지역하고 다른 곳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고요. 그게 원칙이고 좀 약간 그래요. 그렇고 이제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가 늘어나면서 원서에 붙일 사진에 대해서는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양쪽 귀가 나오게 강도 높은 제한을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6개월 이내의 사진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은요, 그 수능 원서에다가 그거를 해요. 수능 원서에다가 그 졸업 예정자들은 보통 교복 사진 찍죠. 그렇고요. 뭐냐? 시험 시간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요. 특수 응시자들은 원서 접수할 때 병과 진술지를 함께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장애 여부를 알려야 돼요. 그렇고요. 시각장애인, 경증 시각장애인들은 글꼴이 확대된 시험지를 받을 수 있어요. 118% 배율, 200% 배율, 350% 배율을 받을 수 있고, 350% 배율 얼마나 클까? 그리고 시험 시간은 1.5배를 받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영역까지 보게 될 경우 20시 20분에 시험이 끝나요. 자, 그리고 중증 시각장애인은 점자시험지를 받아요. 점자시험지를 받아 풀고 일반 수험생의 1.7배만큼 시험해 봐요. 그리고 제2외국어 영역 시험 종료가 21시 43분이에요. 자, 청각장애인들은 경증 청각장애인들은 듣기평가 시간에 한해서 보청기를 낄수 있어요. 자기 그 증명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중증 청각장애인들은 듣기평가 문항에 대해서 필답 지문을 받을 수 있어요. 듣기평가 지문을 받을 수 있어. 대본을 받아서 읽고 풀 수가 있어요. 대신에 청각장애인들은 시험 제한 시간은 일반 수험생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들의 경우는 급수에 상관없이 일반 수험생들하고 동일한 시험지를 받고 대신 시험 시간은 1.5배를 받아요. 그리고 입원 환자나 교화 시절 재소자들은 다른 데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17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을 경우 사정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돼요.
성적 통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고요. 한국사의 경우는 재작년에는 한능검 중급보다 쉽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한국사 영역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왠지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 그렇고요. 반입 제한 물품. 일단은 전자기기는 아예 안 들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휴대전화는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수능 전날이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그렇고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PMP, 라디오, 전자담배, 스탑워치, 스마트기기, 타이머, 교통카드 기능 탑재시계, 전자식 표시 부분이 있는 시계는 다 안 되고요. 블루투스 기계, 기타 여러 물품들 다안 돼요. 자, 그리고 수험표 필수, 그리고 신분증 필수. 신분증은 재학생의 한정에서만 학생증을 갖고 갈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개인 필기구는 허용되지만 필통은 안 되고요. 그리고 필기구로 인해서 전산 채점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면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돼요. 그리고 돋보기 등의 의료용품 허용돼요. 그리고 방석 허용되고 귀마개 허용되고 물병 허용되고 휴지 허용되고 그리고 간단한 주전부리가 허용돼요. 자, 그렇고요. 교과서, 노트 이런 거는 쉬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지만 시험 시간에는 가방 안에 넣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둬야 돼요. 그리고 개인용 샤프 연필, 자, 각도기 등. 근데 개인용 자나 각도기는 일단은 샤프는 시험장에서 제공이 돼요. 샤프가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이유는요, 수학 영역 계산을 문제지의 여백에다 풀어야 돼요. 다른 종이에다 풀 수는 없어요. 자, 그렇고, 웬만하면 그걸로 써야 되고요. 자하고 각도기는 사실 수학 영역 시간에 쓸 일이 없어요. 자하고 각도기는 수학 영역 시간에 쓰지 않아요. 자, 담배하고 라이터. 근데 허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원칙적으로 전자담배는 휴대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전자담배 휴대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능 시험을 보는 학교라는 교육 시절 자체가 금연 시설이니까요. 그냥 수능 시험 볼 때는 그냥 애초에 담배를 갖고 가지 마세요. 학교 자체가 교육 시설은 금연 구역인데. 자, 그렇고 시험장에서요,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샤프에 기본 샤프심 5개를 포함해서 넣어줘요. 수능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근데 자신이 필기하던 스타일대로 한번 테스트로 수험표에다가 한번 필기해보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렇고 샤프심이 가끔 안 나와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바꿔달라고 하면 돼요.
샤프를 주는 이유는 수학 영역 문제 풀기 위해서. 수학 영역은 계산 때문에 그 문제지에 더 뭔가 더 많은 책 필요를 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정 테이프는 보통 공용으로 시험실에 5개씩 줘요. 그리고 부정행위 유형. 당일 시험을 무료로 하고, 그, 다음 연도 1년도 응시 자격을 박탈해요. 그러니까,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면, 재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은 응시 자격이 그 정지가 1년 동안 풀린 이후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0시간의 인성 교육을 이수해야지 다시 응시할 수 있어요. 1번. 답안지를 딴 사람 거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번. 손동작이나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는 행위. 3번.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 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번.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을 보는 행위. 5번.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부터 그 시험을 볼 때는 그 OMR 카드에다가 그 필적 확인란을 쓰게끔 되어 있죠. 필적 확인란이 추가가 됐어요, 답안지에. 자, 그렇구요. 그 당일 시험만 무효로 하고 다 응시 자격을 정지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볼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1번. 시험 종료 신호가 시험 종료 소리가 울렸는데도 답안지를 계속 쓰는 행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만 쓰세요. 그만 쓰세요. 하는데도 계속 쓰다가 걸리면 당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돼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 끝나면 그냥 그만하라고 하면 그냥 펜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행위. 이 행위가 제일 많이 걸려요.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행위가요. 그 선택 과목 자기가 선택한 과목 시험을 다 문제를 다 풀었어. 문제를 다 풀고 제한 시간 30분이 남아요. 30분이 남는데 그 시간에 자기 다음 거 문제지를 꺼내. 이거는 걸려요. 이거는 걸려요. 그래서 그 탐구 영역 문제지는요, 보통 네 페이지, 한 과목이 네 페이지 짜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탐구 영역 문제지는 그 이제 문제지 책한 권을 쫙본 다음에요. 그 이 문제지를 그 뒤적뒤적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시험지를 한 장을 딱 잡으면 그한 장을 잡아서 그냥 슉 빼면 돼요. 빼면 다른 거하고 분리가 돼요. 요즘은 그 탐구 영역 문제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제2외국어 영역은 굳이 그렇진 않아요. 제2외국어 영역은 한 개만 보기 때문에 그 뭐냐? 그냥 자기가 보는 시험 문제지를 뭐냐? 놔둔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넘어가요. 거기서 넘어가게끔 해요. 자, 그리고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역시 당해 시험 무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행위 역시 당해 시험만 무효. 그리고 시험 시간에 휴대 가능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역시 당해 시험 무효. 기타 경미한 부정 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다음에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표는 이렇게 되고요. 현재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뉘어서 표기가 돼요. 현재 근데 이제 한국사 영역하고 영어 영역은 등급만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구요. 자, 그리고 수능에서요. 그래서 좀 의미를 상실한 원점수나 약간 다섯 개 영역 종합점수 등급 등 총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고 오프라인 종이 성적표 배송이 온라인 통지로 변경됐기 때문에 요즘은 성적표 발표 기간이 20일로 단축이 됐어요. 입시 일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기는 해요. 온라인 통지로 해가지고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통보돼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은 학교나 지역 교육청으로 가서 그거를 출력받아서 배부를 받아요. 보통 학교는 보통 지역 교육청에 교무부장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갖고 오게 돼요. 자, 그렇구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일정한 기한 내에 확인은 되지만 재학생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자, 수능시험 감독관의 경우. 수능시험 감독관의 경우는 한 교실에 2명씩 배치되고 탐구 영역 시간에는 3명씩 배치돼요. 탐구 과목 선택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 시험이 끝나면 시험지하고 답안지를 확인하고 학생 수만큼 거쳐졌는지를 확인해야지 이제 나가셔도 돼요. 이런 거. 자, 그렇고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감독관이에요. 정 감독관은 고등학교 교사들이고 부 감독관들은 중학교 교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정 감독관들은 보통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권으로 보내요. 그리고 부감독관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 해당 지역 시험장으로 배정이 돼요. 그렇구요. 그렇다 보니 시험 감독관으로 가다 보니까 수능 당일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들이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감독관 선출 과정에서는 경력 고려해서 우대를 해준다 그래요. 시험 전날 해당 시험장 예비 소집으로 가가지고 사전 교육을 받고요. 감독으로 있으면 시험 시간 내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2시간 연속으로 감독관 역할을 주진 않아요. 그렇고 감독관들의 보수는 지역별로 달라요. 일당을 주는 거니까.
그렇고 그 건강이 안 좋으면 당연히 수능 감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고 시험장 총괄 책임자는 시험장 학교의 교장이에요. 교장이 모든 감독관들을 지휘를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참관인으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아니면 교감들을 해당 고사장으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경감 및 교육적 격차 감소를 목표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의 내용을 일부 변형해서 그 문제 적용을 시켜요. 근데 연계 교재를 안 풀어봤다 해서 못 푸는 문제는 딱히 없어요. 연계 출제율은 현재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지문 자체를 그 통째로 써먹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듣기 문항에서 봤던 지문이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오고, 수학 영역에서는 그 몇몇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온 경우가 있었어. 유형이 비슷했어. 그리고 그 국어 영역은 연계 교재에 나왔던 작품 지문들을 추출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렇고요. 그 연계 교재에 나온 작품들이 전체의 일부분일 경우, 그래서 막상 수능 때는요, 그 동일 작품에 아예 그냥 다른 부분을 좀 끌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그 외의 부분을 추출해서 출제는 가능해요. 그렇고요. 그 수학 영역은 아예 그냥 문제집에서 나온 발상이나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법이 연계가 돼요. 그리고 영어 영역은 지문은 대부분 반영을 하는데 유형을 바꿔요. 문제 유형을 바꿔요. 탐구 영역은 뭐 그림이나 지문을 일부 활용하거나 묻고자 하는 개념. 근데 국어 영역은 지문이 엄청나게 길었죠. 죽여줬지 아주. 지지난번 시험이. 그리고 그렇고 이제 그 국어 그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뒷부분에 긴글 독해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영어 영역은 마지막에 작문 독해 가면 거의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아. 시간이 없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시험 후그 이의제기 및 성적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이후에는 이의신청 및 성적 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뭐냐. 이의신청 및 성적 산출.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고요. 성적 산출은 바로 이렇게 하죠. 성적 산출은 바로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 따라서. 그래서 원점수만 제공할 경우 시험 난이도와 학생 수준에 따라 과목 간 유불리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상대 점수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그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은 원점수가 100점, 표준 점수는 0점에서 200점까지의 분포를 갖고 있고, 그리고 탐구 영역, 제2외국어 영역은 원점수는 50점인데 표준 점수 영역 분포는 0점에서 100점까지가 분포가 되죠. 그렇고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해요. 그래서 표준 점수 제도를 하는데, 그
동점자를 방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엄밀하게 조합이 나눠지고 있죠. 자. 그래서, 표준 점수는,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는 편차죠.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요. 편차 점수를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정값을 더해서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서 보정값을 쓰는 그 방식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보정값을 100을 더하고요. 탐구 영역하고 제2외국어 영역은 보정값을 50을 더해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나와요. 그렇고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 최고점은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을 기준으로 원점수 만점을 받았을 경우 표준 점수를 140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도 분명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을 볼 경우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0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쉬운 시험에서의 표준 점수 최고점하고 어려운 시험에서의 원점수 90점의 표준 점수가 똑같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간혹 예외가 있는데 수학 영역의 경우는요, 가영의 표준 점수 1등급 커트라인하고 나영의 표준 점수 1등급 커트라인이요, 좀 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영의 경우는 1등급 커트라인 표준 점수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나영에 비해서. 근데 표준 점수 최고점은 보통 수학 영역 가영보다는 수학 영역 나영이 표준 점수 최고점은 더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급적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영을 보는 수험생들하고 나영을 보는 수험생들의 이제 실력 차가 있잖아요. 수학은 이제 선택 영역의 실력 차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그 실력 차를 감안해서 문제를 출제는 하지만, 물론 두 영역이 같은 문제는 있어요. 같은 문제는 있는데, 같은 문제는 있는데, 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문제가 있는데, 좀 멋있다. 아무래도 이 실력 차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요, 문제가 더 어려운 수학 영역 가영이 문제가 쉬운 수학 영역 나영보다 전체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경우가 발생을 해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과생들이 평균적으로 수학 실력이 더 좋기 때문에 가영이 나영보다 표준 점수는 더 높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 점수가 더 높고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보통 수학 영역 가영보다 나영이 더 높아요. 그렇고요. 탐구 영역은 보통 최고점이 60점에서 70점 정도 대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수학 영역 그리고 탐구 영역의 과목별 형평성을 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요. 시행별 시험 난이도를 좀 비교할 수 있는 점수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단, 영어 영역하고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아요. 영어 영역하고 한국사 영역. 영어 영역하고 한국사 영역은 원점수 기준으로 9등급제로 나눠요. 등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운데 점수는 5등급이에요. 그래서 한국사 영역은 보통 자격고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한국사 영역 몇 등급 이내라고 커트를 달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을 수 있어요. 5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7일에서 10일 동안 이의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정답 발표를 해요. 2004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제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고요. 이의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04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제, 2008 수능 물리 2, 2010 지구과학 1, 2014 수능 세계지리.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2차 소순까지 가서 인정했었고요. 2015 수능 국어 영역 생명과학 2, 한국사 영역, 그리고 물리 2등 이의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4 수능, 2004 수능, 2008 수능, 2015 수능의 경우는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 자리를 사퇴를 해요. 그렇고요. 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상대평가인데요. 한국사 영역이 지금 절대평가이고요. 영어 영역은 일반 고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고요. 2018 입시 결과,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서 영어의 변별력 약화가 외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나와버리고 나왔고, 그리고 외고에서 서울대 합격생 비율이 더 높아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결국 교육특부의 강세는 못 막는다 이거예요. 어쨌든 절대평가 전환 계획이 있었는데요, 김상곤 장관이. 하지만 2017년 8월 결국 반대 여론에 의해서 유예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발표에 의하면 제2외국어 영역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기존의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게 됐어요. 제2외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아랍어 쏠림 현상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아랍어가요, 사람들이 거의 운빨로 찍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 전환이 좀 검토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2외국어 영역 자체가 응시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중장기적 절대평가 확대는 사실상 무산된 것 같아요. 그렇고요. 2021 수능부터는 이과 수학에서 기하 과목 문제가 출제 범위에서 빠지게 돼요. 근데 지금 이게요, 빠지게 되니까 이공계가 반발을 하게 돼요.
네. 제2외국어 한문 중에서는 하나만 봐요. 왜냐면 한문도 제2외국어의 하나의 파트예요. 그래서 2022 수능에서는 기하가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가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볼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게 왜 빠졌냐면, 근데 빠지니까 이공계 대학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뭔가 전공과 관련해서 기초 개념도 못 가르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능에서 필수를 안 보니까. 그래서 이공계 쪽이 많은 반발을 하는 바람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막았는데, 이공계 쪽 수능이 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쉬워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과학 2는 제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회교과를 포함한 17개의 과목으로 좀 선택폭은 좀 늘리긴 했어요.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22 수능 때부터 이게 2003년생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인데요. 2022 수능부터 바뀌는 점은요. 문과, 이과, 응시 구분이 완전히 없어져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2005학년, 2005 수능 때부터 없애졌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 제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사탐을 본다면 한국사 그리고 사탐 두 개. 그렇게 총세 개의 과목을 보게 돼요. 사교시 때는. 한국사는 필수로 봐야 돼요. 한국사를 빼고 나머지 두 가지를 더 고를 수 있다는 거야. 한국사는 봐야 되고. 그리고 수학 영역은요. 이제 가형, 나형 구분을 완전히 폐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과생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피를 본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EBS 연계율이 하향 조정돼요. 그리고 수학 영역은 수학 가형 범위를 선택 과목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눈치 싸움을 벌이게 돼요. 수학은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제2외국어 영역은 절대평가. 제2외국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돼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는 탐구 영역을 뭐냐? 계열에 관계없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총 17개 과목 중에서 두개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국어는 문과 이과 차이가 없고요, 현재까지는. 대신에 이제 2022 수능부터는 세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가형, 나형의 경우는요, 이과, 문과 차이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져요. 수학의 경우는 가나형 구분이 없어지고, 이과생들은 보통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이과 메이저 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해 응시를 해야 되고, 문과생들은 거의 확률과 통계를 몰리겠죠? 그렇구요. 뭐냐. 제2외국어 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빠졌어요. 왜냐면, 하도
의무로 봐야 된다면 학생들에게 공부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서 빠지게 됐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2022 수능부터는 탐구 영역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회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볼수 있고, 과학 과목 하나를 선택해서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탐구 영역이 통합된 거예요. 이렇게 조합을 할수 있게 돼요. 단 직업 탐구는 애초에 직업 탐구 자체가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그냥 직업 탐구만 봐야 돼요.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이 조합이 될 경우 나는 그냥 어차피 그냥 사회 탐구에서 두 개로 보겠죠. 그리고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 학생들이 더 많이 선택하거나 내용이 쉬운 과목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작년 수능이에요. 지구과학이라고 생명과학이 무려 15만 명이 선택을 했는데, 과학 2, 지구과학 2가 9천 명 선택했고,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에서 3천 명대밖에 안본 거예요. 근데 문제를 푸는 난이도 자체는 1 자체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의 난이도만으로 판단하려는 학생들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결국 과학 이 과목은 상위권 응시자들이 밀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응시자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었죠. 그래서 개편자들이 2022 수능에서 과학 2를 뺄 것인가 이 입안을 냈는데, 사회교과는 모두 일반이잖아요. 근데 과학교과는 과학 2가 심화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만이라는 이유로 시험법에서 빼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교과 개편 과정에서 그냥 단원하고 내용을 이동시키는 식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있어. 전략적으로 선택하려는 꼼수 선택 현상을 줄이려면 과학이라고 2를 하나의 시험지에 통합 출제하든지 아예 서울대처럼 1 더하기 2 조합을 필수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조합은 결국 포함이 안 됐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근데 일본이 유토리 교육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계속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으로 막 선택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대학에서 막그 과학적인 개념 기초반을 편성할 정도로 기초과학 어찌할 것이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세대의 학력 저하 현상이 너무 커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현재 20대가 된 유토리 세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학습량이 경감했고, 지금 사회에서도 취업 세대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011년 이후의 교육 세대가 그 선배들보다 채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과 수능에서 기아가 빠진다는 거는요, 그러면 그 과학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AI나 3D 프린터 개념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야. 기본 개념에 기하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